여기는 신대방역에서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보시면 신사동 주민센터, 재래시장, 신사시장 이렇게 있어요. 거기 근처입니다. 거기 근처고요. 방이 막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가격도 싸고 일단 요 호수는 지금 불을 보시면은 끈 상태거든요. 오늘 눈이 엄청 오는 날인데 그래서 날씨가 흐린데도 앞에 막힌 게 없기 때문에 채광은 좋습니다. 정남향에 오늘 구름이 껴서 그렇지 앞에 막힌 게 없어서 채광은 아주 좋은 방입니다. 그래서 역에서 한 7분 정도 거리, 지하철역에서 한 7분 정도 거리가 될것 같고요. 가격이 500에 얼마야? 500에 36만 원. 애매하죠? 500에 아니다 아니다. 500에 37만 원. 미안해요. 500에 37만 원에 관리비가 9만 원입니다. 그 9만 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에 관리비 포함 46인데, 다른 집들 500에 40에 관리비 6만 원에 전기 가스 별도인 것보다 도시가스가 무제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500에 원래 40이었어요. 40인데, 지금 공실이 한두개 정도, 두 개, 또 나올 게 있다고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좀 싸게, 이사가 빠르다면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신에 보증금이 1,000만 원 된다고 월세를 더 깎아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500 이상은 보증금을 안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딱 500까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m 58, 요 에어컨에서 여기 창문까지가 2m 58이고요. 3m 10입니다. 요 벽에서 저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싱크대 공간하고 화장실 공간까지 다 하면 약 4평 조금 안 되더라고요. 거의 4평 가까이 됩니다. 여기가 4평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저 말고 다른 부동산에서 다른 방을 본다 하면 여러분들이 퀸 사이즈 침대 있잖아요. 그게 1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퀸 사이즈 침대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이쪽이 하나, 그리고 둘, 화장실까지 둘, 셋, 넷, 대충 요렇게 계산하면 줄자가 없을 때 그렇게 계산하면 조금 무난히 예상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저야 날마다 방을 보니까 이렇게 줄자라든지 갖고 다니지 어쩌다가 이제 하는데 줄자를 갖고 다니면서 좀 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채광이 아주 좋고 지상층입니다. 당연히 지상층이고 앞에 막힌 게 없어서 뻥 뚫려 있어서 아주 괜찮습니다. 보증금은 딱 500까지. 500 미만도 됩니다. 보증만 300도 될것 같은데, 100은 좀 어려울 것 같고, 1, 200은 좀 모르겠고, 300에서 500 정도 사이는 조절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요 방은 여기까지. 요게, 한, 4평 조금 안 됩니다. 여기까지.